개봉력 전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우리가 비참하게 패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백장군 때문이요. 백장군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개봉역에서 우리끼리 서로 추돌하는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 것이 아니오. 이거 일은 백장군이 책임을 지시오. 이거 보시오, 오장군. 똑바로 부르시오. 나는 백장군이요, 백장군이 아니오. 그래서 정장군, 백장군 두 배를 돌리시오. 당신을 보면 3년 재수가 없어. 이번 개봉역 전투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 대장군님 납시오. 임창무퇴. 바로 하시오. 지난번 개봉역 전투에서 우리 전차부대가 출동하다가 우리끼리 추돌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싸움 한번 못해보고 대패를 했는데, 백장군. 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조작법이 영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운전병이 전화를 찾다가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의 전차부대는 왜 허구날 그렇게 고장이 나고 충돌 사고가 난단 말이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운전병들은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쓰도록 하시오. 우리의 운전 미숙 사고가 그런 대형 사고가 났으니 이거 상부 조정의 삶은 내 모가지가 이게 견딜 수 있겠어? 대복력 전차 추돌 사고는 없던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지난번 대복력 그 전차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운전병이 그 단어를 찾다가 그만 없던 걸로 하랬잖아. 없던 걸로, 없던 걸로. 넌 누구 날리려고 그래 지금? 이번 개봉역 사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개봉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하시오. 정장군을 본받도록 하시오. 알겠소? 예. 아니 근데 최 장군이 안 보이지 않소? 어? 네. 어제 저녁 야간 전투에 참가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요? 아니 그럼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 글쎄. 어? 아니 장군 무슨 일이야? 최장군. 최장군. 아니 전투에서 눈을 잃었어? 어젯밤 전투에서. 아니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적의 기습 때문에. 어. 눈을.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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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다리 끼가 났어. 다리 끼가. 어디 봅시다. 아주 여기 위쪽으로. 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병사를 이끄는 지휘자가 다래끼 난 것 같고 무슨 안달 하고 다닌단 말이오. 아이고 정말 창피한 노릇이오. 그리고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다래끼라고 하는 일본말을 쓰다니, 이거 한심한 노릇이오. 우리가 지금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외놈들하고 싸우는데 지금 일부 철없는 백성들은 일제 텔레비전이다, 일제 VTR이다, 일제라면 사죽을 먹는다고 하니 이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 더군다나 요새 젊은이들은 가라오케라는 데서 일본 노래를 막 부른다는데 이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리고 지휘관이 일본말을 써. 앞으로 달기 같은 일본말을 쓰지 말도록 하시오. 알았어? 예. 나는 일본말 쓰는 사람을 보면 정말 야망아 돌아요. 저, 그것도 일본말이옵니다. 잘못했어. 내 다시는 일본말 안 쓰리다. 그나저나 얘기를 듣자 하니 저 밑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계속 승전보를 날리고 권율 장군도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긴다는데, 아니 우리 부대만, 우리 군사들만 허구하게 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우리가 맨날 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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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배장군. 배장군. 회장관! 네, 쳐들어가야 합니다. 뭘 쳐들어가 임마. 뭘 쳐들어가. 침 닦아, 침 닦아. 침이 아니니로 눈물을 흘린다. 나를 생각하다가 너는 막 무슨 눈물 입으로 흘려 임마. 너로 뺀 거 뭐야 그거? 칼입니다. 어?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이게 임마 칼이야 임마. 골프채지? 어? 너 또 새벽에 골프 치고 왔지? 죄송합니다. 임마 지금 나라가 전시체제. 어? 너같이 그렇게 어? 지도층 인사가 골프 치고 다니니까 이 나라가 돼? 어? 아유 이거 그러니까 맨날 야 이거
때리에 대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돼. 아이고. 절대로 우리 모범이 되는 일만 합시다. 지도층 인사들이 새벽에 골프 치는 그런 행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대장군. 대장군. 아니 무슨 일이요? 말해요. 블랙 조선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민심을 혼란시킨 두 놈을 잡아왔습니다. 어? 아유, 아니 이놈들이야? 아니 이놈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단 말이요? 네, 여름철에 일은 안 하고 매일 피서만 다니는 모양입니다. 블랙 조선이라는 노래를 불렀어. 그게 무슨 노래지? 네, 조선 상점들을 모조리 태워버려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뭐요? 아니 얼굴 까만 놈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자. 불러봐. 해라 이놈아. 조선에서 우리처럼 살았던 애들이 내 동네에서 돈 벌었다 우리 무시해. 조선의 물건은 사지도 말고서 모두 다 불태워버려. 뚜둔뚜둔뚜둔. 야. 이거 얼굴만 까만 줄 알았더니 이거 속까지 까만해지네 이게. 어? 아니 그런 성공적인 노래 불러? 어? 이놈들을 저 이 까만 얼굴이 허옇게 치리도록 곤장을 치도록 해라. 예. 이리 와. 이 나쁜 놈 치소. 아니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이 얼굴 까만 애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씹고 헐뜯는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대장군, 그것은 까만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 조선 백성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 백성들이 까만 사람들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까만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손자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있어? 예! 알았어. 내 대장군으로서 명언을 하나 남기겠어. 앞으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도록 하시오. 어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도록 하시오. 알겠어? 예!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어. 나는 내 영원한 라이벌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후세에 멋있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훌륭한 인물로 남고 싶어. 내 후세들이 지폐에 내 얼굴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어. 내가 역사에 훌륭한 장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보시오. 아, 대장군.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군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이름을? 예. 역사에 남는 유명한 위인이나 장군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길거리에서 따온 게 많소. 길거리? 세종대왕의 경우는 세종로에서 퇴계 이율곡 선생의 경우는 퇴계로 해서 충무 이순신 장군은 충무로 해서 을지문덕 장군은 을지로 해서 모두 길거리에서 따온 이름이요. 그렇군. 위인들하고 길거리하고는 이름이 비슷한 게 많구만. 예. 그럼 내가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어? 대장군거리. 저 한양에 올라가면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말죽거리. 그 이름을 따서 김말죽 장군. 어떻습니까? 말죽 장군? 어떻소? 장군. 어떻듣기에 말타고 가다 떨어져서 죽는 그런 아주 불길한 이름이었나? 말죽. 말해서 죽는다. 이걸 죽통을 날릴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88도로가 유명하니 장군님의 이름을 김팔팔 장군 어떻습니까? 김팔팔 장군. 그건 무슨 담배 이름 같지 않소? 어떻소? 그 이름과 뜻은 좋습니다만 좀 경망스럽사옵니다. 팔팔팔팔팔. 그럼 어떤 이름이 좋겠어? 장군님. 현재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영동이라 하옵니다. 그렇지. 영동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테헤란로라고 하오니 그것을 따서 짓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렇소! 앞으로 내 이름은 김태란 장군. 김태란 장군으로 나를 부르도록 하시오. 알겠소? 예! 내일 전투에 대한 우리 상황 분석을 해봅시다. 자, 보고를 해보시오. 대장군, 이것이 저희 진지고 이것이 외놈들의 진지요. 오늘 저녁 외놈들이 파티가 있습니다. 회식이 끝나면 이들은 곤드레만들에 취해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 이쪽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기습 공격을 취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이 따릅니다만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줄로 압니다. 그렇소. 내일 새벽이 D-Day요. 자, 좀 위험한 거지만 적을 치러 갈 선봉장이 될 장군을 결정하도록 하겠어. 최장군,
한쪽 눈이 아직 살아 있으니 어떻소? 어우 눈이야. 어우 이거 눈이야. 나는 비겁한 환장. 오장군 화장실이 어디 있어? 나는 비겁한 오장군. 예. 어떻소? 한장군 화장실은 그쪽 아니오. 나랑 같이 갑시다. 이분들이 왜 다 이러니요 진짜. 어서 나라를 지키겠나. 내일 이 나라를 위해서 적을 치러 갈 용감한 장군은 여기에 남고 비겁하게 목숨이나 부지하겠다는 장군은 집에 돌아가시오. 3일 동안 기회를 주겠소. 남는 장군에게는 역사가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할 것이오. 하나, 둘, 셋! 누가 남았어? 이런 장군들과 일을 한 이 나라가 걱정이오. 애랑아. 예. 이젠 어쩔 수가 없다. 자, 빈 일을.